Hey, what's up, everyone? 안녕하세요, 이현쌤입니다. 자, 저번 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발하러 가는 도중에 영상을 찍었는데 예상외로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저 햇살이 막 날씨가 좋아서 비쳐서 그런지 구도가 너무 좋다, 뭐 다루는 컨텐츠도 뭐 슈드하고 헤드베터 뉘앙스 차이 뭐 이런 컨텐츠도 좋고 뭐 되게 의외로 너무나 좋은 피드백을 너무나 많이 주셔가지고 일단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다양하게 그런 방식의 그리고 또 다양한 다른 이제 아직까지 안 해봤던 그런 영상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계속 피드백 환영입니다. 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보다 이게 좀 낫다. 요건 별로다. 이런 피드백도 환영이니까 언제든지 피드백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간단한 하지만 되게 헷갈려 하는 표현 몇 가지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술이에요. 술. 저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어제 뭐 했어? 이러면은 I was so drunken yesterd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drunk하고 drunken의 차이부터 알려드릴게요. drunk하고 drunken 둘다술 취했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둘다 형용사인데 쓰임새가 다릅니다. 자, 한국에서 drunken tiger 나는 drunken tiger 때문에 이랬다고 생각을 해요. 드렁큰 타이거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저 다들 아는 단어니까 드렁큰이 익숙한 거야. 그래서 다 드렁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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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사실 드렁큰은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즉 드렁큰 타이거 술 취한 호랑이 드렁큰 가이 이런 술 취한 남자 이런 식으로 명사 앞자리밖에 못 와요. 즉 I was so drunken yesterday 아니면 I'm so drunken 이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는 I am so drunk 라고 하시면 돼요. 나 완전 취했어 라는 표현이죠. 하지만 drunk가 drunken의 역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즉 drunken tiger라고 할 수도 있지만 drunk tiger라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 원어민들은 drunk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게 정리됐으니까 앞으로 좀더 나아가서 drunk라고 하면 술 취했잖아. 술 취한 것도 정도가 있잖아요. 저 맨정신에서부터 완전 만취까지. 자, 요거 영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맨정신 sober. 저 살짝 알딸딸하고 취기가 올랐을 때 그때는 tipsy. 저 여기에서 이제 취했다 이러면은 drunk라고 하죠. 완전 만취야. 완전 개가 됐다 이러면은 drunken이 아닌 wasted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wasted. 저 wasted 이러면 와, 완전 쓰레기처럼 됐다. 저 waste가 쓰레기란 뜻이잖아요. 저 wasted 쓰시면 됩니다. 자, 어제 나 완전 만취했어. 이러면 I was wasted last night. 자, 오늘은 너 오늘 술 적당히 마셔. 그러면 don't get waste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 너 취했지? 이랬을 때 아니야, 아니야. 나 그냥 지금 조금 알딸딸해. 나 I'm just a little bit tipsy. 자, 아니면은 나 완전 맨정신이야. No, I'm sober. 나 완전, I'm completely sober.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정말 정말 유용한 표현이죠. 술에 관련된 표현 쓸 일이 많잖아요. 저 친구들이랑 술 마셨을 때, 술 마실 때 되게 많이 쓰잖아. 좋은 표현이잖아요. 인정? 자, 그럼 저는 다음 수염. 아! 이거 중요한 거라네. 숙취에 관련된 표현을 안 했네. 숙취. 숙취 있잖아요, 숙취. 내가 금 마무리할 뻔했네. 숙취 요거까지 알려드릴게요. 저 숙취라 그러면은 hangover라는 단어가 있고 hungover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다 숙취 관련된 표현이에요. 하지만 hangover는 명사고 hungover는 형용사입니다. 즉, 나 숙취에 시달리고 있어. 지금 숙취가 있어. 그러면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I have a hangover. 숙취가 있다. 그리고 I am hungover. 난 숙취에 시달리는 중이다. 라고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세도 잘못 다르게 들어가니까 주의하세요. hangover. 앞에 강세가 들어가죠. 그리고 hungover. 하고 뒷부분에 강세 들어가요. hangover, hungover. 요거 두개 강세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진짜 끝.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색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